창원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명사수들이 본격적인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경기 첫날인 오늘 선수들과 관중들의 표정을 손원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은 관역과 선수와의 거리 10m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진종호 선수와 곽정혜 선수가 짝을 이룬 10m 공기권총 혼성 경기. 사격 황제 진종호 선수가 한 발 한 발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김 선수는 393점을 기록해 가장 좋은 성적을 냈지만 팀 점수에서 밀려 결선 진출에 실패하며 메달 소식을 개인전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경기를 기다리는 곳에서도 선수들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관역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경기를 준비합니다. 국내외 명사수가 총출동한 이번 대회를 관람하는 사격 꿈나무들은 이곳에서 국가대표의 꿈을 키웁니다. 이런 기회를 좀 더 크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해서 저도 이런 대회를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직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 선수들도 도민들의 단체 응원 속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 첫날, 결선 등 주요 경기 대부분의 자리는 가득 찼습니다. 야외에서는 시속 80km로 날아가는 표적을 깨뜨리는 클레이 사격이 관중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했습니다. 최근에 아세안 게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클레이 사격하는 거 보면서 잘 선전하는 거 보고요. 금메달 따는 것도 보면서 실제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708개의 메달을 걸고 치러지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명사수들의 방아쇠에 전 세계 사격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